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45절입니다. 시리아의 그 다음 왕은 왕이 될 자격 없는 비열한 사람이지만 그가 평안한 때를 틈타서 못된 책략으로 권력을 잡을 것이며 그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패망할 것이다. 그는 대제사장과 협상한 후에 계속 기만책을 쓸 것이다. 그가 처음에는 적은 추종자들로 시작할 것이지만 점점 강력한 세력을 굳혀 아무 예고 없이 부유한 지역에 쳐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할 것이며 그는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추종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얼마 동안 요새들을 쳐서 장악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는 큰 용맹을 발휘하여 많은 군대로 이집트 왕을 칠 것이며 이집트 왕도 강력한 대군을 이끌고 그들과 맞설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기만 작전에 걸려 시리아 군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 왕은 그의 측근자들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의 군대는 흩어져 수없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후에 이 두 왕은 협상을 하려고 한 탁자에 앉을 것이지만 그들의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할 것이며 아직 작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시리아 왕은 많은 약탈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나 이스라엘을 쳐서 많은 피해를 입힌 다음에 돌아갈 것이다. 후에 시리아 왕은 작정된 때에 이집트를 다시 침략하겠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전과 다를 것이다. 로마의 배들이 그를 막아 격퇴하므로 그는 기가 꺾여 되돌아갈 것이다. 그는 대단히 격분하여 그 분풀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려고 할 것이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계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호의를 보일 것이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소를 더럽힐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는 교활한 말로 이미 자기들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할 것이지만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은 언제나 위험을 당하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거나 칼날에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을 것이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일부는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며 이런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시리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를 높여 그 어떤 신보다 크다고 자랑할 것이며 모독하는 말로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진노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이것은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나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을 무시하며 자기를 그 어떤 신보다 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조상들도 알지 못한 요새의 신에게 금은 보석과 값진 선물을 바쳐 공경할 것이다. 그는 또 요새를 지키기 위해 외국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배치할 것이며 자기를 통치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큰 명예를 주고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줄 것이며 상으로 그들에게 땅을 나눠줄 것이다. 마지막 때 이집트 왕이 시리아 왕을 공격할 것이나 시리아 왕이 전체와 말과 배를 총동원하여 강력한 힘으로 이집트 왕을 칠 것이며 그는 또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물밀듯이 쳐들어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들을 패망케 할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그리고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가 수많은 나라를 침략할 때 이집트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는 또 이집트의 금은 보물을 가져가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동쪽과 북쪽에 들려오는 소문에 놀라 그는 대단히 격분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는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천막 궁전을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역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다니엘을 통한 예언의 흐름이 이제 쭉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볼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부정한, 공정하지 않은 자가 왕이 되고 막 다 정복해 나가고 또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 주권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니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봐가 아닌 거예요. 대신에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권자가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은 공정하지 않고 악한 자가 권력을 갖게 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오겠지만 그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everything's under control. 다 내가 제어하고 있는 거야. 다 계획대로 작정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 막 둘러보면 막 공정하지 않은 상황들, 의롭지 않은 상황들 막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억울할 때도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러거든요. 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권자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요. 꼭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믿기에 기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방법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들은 어쩌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왕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 많은 땅과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고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부당한 일들,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일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 삶 속에 신실한 하나님 되신다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